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죠. 벌써 이제 4월 2일이면은 저희들이 종료주일을 맞게 되고요. 4월 9일 부활주일에는 저희들이 연합 4월 2일도 첫 주일이니까 저희들이 연합 예배로 드리고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9일 부활주일도 저희들이 함께 EM과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4월 2일에는 제가 광고한 대로 임시사무총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받으신 그 재정안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에러를 잡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뭐 미리 알려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에러들을 수정하고 뭐 퍼센테이지나 이런 것들이 좀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4월 2일 연합 예배 이후에 저희들이 사무총회 때 이제 다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부활주일에 그 세 형제 자매가 이번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벌써 두 번째 침례 교육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제 마지막 침례 교육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이 분들을 저희들이 예수 안의 가족으로 웰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우리 제리 어머니 박명숙 성도님 81회 생일을 잠깐 축하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리하고 그 와이프인 크리스티나가 와서 샌드위치도 준비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리 어머니 잘 모르시더라도 다 가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제리하고도 인사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참석합니다. 4월 예배봉사 그 표가 나와 있는데요. 뭐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10분 전까지 오셔서 저희들이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봉독은 이필승 성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또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또 저희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위로하고 이 말씀이 치유하고 또 이 말씀이 싸매어지고 이 말씀이 일으켜 주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든카넬 그 보스턴에 있는 고든카넬 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그 한국에서 MBC 앵커로 있었던 조정민 그 지금은 목사님이죠. 그분하고 공부를 같이 그 몇 년 동안 했는데요. 그분은 그때 벌써 40대 중반인가 그랬죠. 그래서 뭐 오랫동안 신문 기자 생활도 하시고 또 그 MBC 앵커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분이 학교에 와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희 학생들이 한번 그 초대해서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자신은 완전히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이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기독교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막 방해하기도 하고 했다는 것이죠. 참다 못한 사모님이 밤에 이렇게 자기 남편이 곤드레 만드레가 돼갖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양말을 벗겨주면서 제발 이발 술집에 가지 않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십몇 년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하도 주일날 교회 가는 걸 싫어하니까 새벽에 교회 이제 새벽 예배 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이 조정민 목사님이 그때는 앵커죠. 그 조정민 앵커가 자기 와이프가 새벽에 교회로 나가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새벽에 골프를 치러 나가는데 연습을 하러 가는데 그 골프장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러 나가는데 하필 그날이 골프장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이거 골프 못 치게 됐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새벽에 교회를 가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진짜 있는지 없는지 조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 교회에 들어갔대요. 이 온누리교회에 들어갔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자기 이제 와이프를 이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자기 와이프가 저 앞쪽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 외간 남자가 접근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서는 뒤에 앉아서 감시를 하면서 이제 찬송을 듣고 있는데 찬송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듣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 그러고서 거기서 말하자면 마음이 열린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무 의도도 없이 들어간 교회에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필이면은 자기 와이프가 봤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구나. 그러고서는 아무 그 자기 남편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집에. 그래서 이 조정민 앵커가 집에 들어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딱 앉아 계시고 자 이제 영접 기도합시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자기가 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면서 이게 지금 항복 선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라는 분에게 내가 엎드리는 순간이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라고 이 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항복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그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가던 사람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그래서 그거를 탐구하고 성경을 1년에 뭐 네 번을 읽었대요. 그러고서도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엔 신학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은혜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이 바뀌었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살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관성에 따라서 살다가 이게 뭐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라는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지? 하고 잠깐 그 관성에서 벗어나서 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오늘 15절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두 가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정체성이고, 바뀌어진 내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그 정체성으로부터 나는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내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르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19절, 18절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함이 따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예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에 부르심 받았는가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 저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봅니다. 무슨 은사가 나타나거나 또는 무슨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내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빛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무슨 잘못을 지은 범죄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무슨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이요, 또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두움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 위에 계속해서 서 있는 어두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선과 의와 진실은 나의 선, 나의 의, 나의 진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내 선, 내 의, 내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빛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빛입니다. 예수의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빛이 됩니다. 그 얘기죠. 밤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밤에 이렇게 백야드에 나가면 그 풀문일 때하고 그냥 달이 빛이 아예 없을 때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 거 아십니까? 가로등도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풀문일 때는 진짜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요, 저희 개가 밤에 이제 똥을 누러 가야 되는데 똥이 보이거든요.
내게서 아, 풀문이면은 이런 것까지 보이는구나. 그 정도로 아, 풀문일 때는 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달은 원래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반사할 뿐이죠.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그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체로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반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본 진실함, 예수 안에서 본 선함과 의로움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서 나간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예수를 주로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내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살아가면 예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또 그분의 진실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면 그 빛을 숨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빛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빛이 몸에서 막 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의 빛이 계속 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는 이 빛이 막 이렇게 나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빛이 싹 없어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한번 여러분이 빛이라면 그 빛은 어디에 가든지 비추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빛이라면 여러분이 교회에 있건 여러분이 직장에 있건 여러분이 가정에 있건 그 빛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빛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남미에 이렇게 선교 가잖아요. 선교 가는데 뭐 이 그 세탁소 하시는 어떤 부부가 그 교회에서 이제 로컬 그 숄턴 미션 한다고 남미에 가서 이렇게 집 지어주고 그 원주민들한테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역시 진짜 주님이 일하세요. 그러고 남미에 가서 그렇게 뭐 일주일 동안 숄턴 미션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자기 가게에는 멕시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멕시칸들한테는 어뷰저하고 또 험한 말하고 그리고 임금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런다면 사실은 이 빛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빛이 빛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빛이 없이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그 빛은 어디서든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두움이라면 그 어두움 역시 어디서든 드러나죠. 이 빛은 우리의 삶 전체를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의 어두운 것을 속속들이 비춰서 그것을 빛으로 만드시는 그런 빛이시죠. 그 예수의 선하심, 그 진실하심, 그 의로우심은 교회 안에서만 비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각 부분에서 비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예수의 빛된 자녀들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를 주의하여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 여행 갔는데 뒤에서 목사님 누가 이렇게 부를 때예요. 아니 여기서조차 나를 목사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목사인 거 다 뻘어놨잖아. 나 이제 어떻게 하라고. 난 새치기도 못하고 나는 누구한테 엄한 소리도 못하고 나도 놀러 왔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것도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뭐 일부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사 칼날을 메고 다니는 게 꼭 족쇄같이 이렇게 나는 목사니 이제 죽었다고 돌아다닌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실은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어디에서든.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소명이었습니다. 부르심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백성의 선함과 의로움을 보고 그 하나님 백성의 진실함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나아와 경배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 우리는 빛이구나.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 살 수가 없구나. 우리의 삶은 모든 삶이 공적인 삶이구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사적인 삶을 사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척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대사들이시고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이시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삼으신 이유는 여러분의 빛을 보고 누군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는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정체성으로부터 부르심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그렇게 10절과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과 17절을 유심히 보면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또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그렇게 알기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 주님의 뜻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분별하라고 하고 뭐 또 이해하라고 할까요? 주님의 뜻 여기에 다 써져 있는데 이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이거 다 써져 있고 바울이 가르친 것인데 뭐가 그렇게 어렵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뜻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가리워져 있는 것은 세상의 철학과 가르침이 혼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그 일타 강사 중에 이지영이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슨 도덕인지 사회인지 가르치는 지금 30살 된 그 일타 강사,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대요. 한국에서 지금 연 한 해 200억인지 300억을 번다고 합니다. 뭐 출판 수익, 뭐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 이 일타 강사라는 게 이 학교 선생님들 말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인데 이 강사가 세상에나 무려 1년에 200억, 300억을 번대요. 30살인데. 근데 이 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이분의 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도 선생이다 보니 유튜브에서 선생이라고 저보고 보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짤이 뜨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고등학생들, 이제 중학생들, 이 학원에 모인 학생들한테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3시간 자도 안 죽어. 저희 때 뭐 3당 4락 이랬거든요.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조금 못하는 애들은 뭐 4당 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니네 3시간 자도 안 주고 죽어라고 공부해야 돼. 좋은 학교 가는 거는 그냥 남들처럼 하는 게 아니야. 죽어라고 공부해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뭐야 이거 도대체. 어디로 애들을 인도하는 거야. 섬찟섬찟한데. 아, 그 조회수가요.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뭐 100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보고 공감한다는 얘기죠. 죽어라고 해야 된다. 이 글을 악물고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이지영 선생이 그 이렇게 하다가 맹장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맹장염에 걸렸는데 배가 아픈데 3일 동안 날 참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기절을 해갖고는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보니까 맹장이 터진 지 3일이 돼갖고 복막염이 된 거죠. 의사가 보고서는 이런 경우 진짜 처음 봤다. 어떻게 인간이 3일 동안 이걸 참을 수가 있냐. 그래서 복막염 수술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고도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고 자기가 계약 맺은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 강행을 하다가 7개월 후에 완전히 번아웃하고 완전히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턱에 힘이 없어서 이걸 씹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진짜.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가족들과 이제 여생을 이제 여기서 보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제주도로 건너갔답니다. 이제 뭐 다 위약금 물어주고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그리고 두 달을 제주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생각하고 했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이지영 씨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애들한테 3시간 자도 안 죽는다고 했을까? 내가 왜 애들한테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죽어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뭐 15분인지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허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했던 짤들은 여전히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이죠. 너 서울대 가려면은 3시간만 자야 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몰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맞아. 그리고 전파해요 또. 자기 아이들한테도 3당 4락. 여러분,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잠을 줄일 뿐만 아니라 너 자신에게만 철저하게 집중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과연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그것이 과연 성도가 따라야 될 메시지입니까? 혹은 우리 영어로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Follow your heart. 내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 갖고 계신 참고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까지 써놨으니까 얼마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딱 3시간만 자고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 한다면 이 뜻을 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해줘요? 나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내 갈 길이 바쁜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요?
그 시간 낭비하고 감정 소비하고 그런 거 다 끊어버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follow your heart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도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예수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치 무슨 경구처럼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분별하라고 하시는가? 알죠? 이 말씀을 누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과 내 마음이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실제로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실제로 어떤 교훈들을 받아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너무 명백합니다. 그런데 내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그 뜻은 유명무실하게 되죠. 여러분이 분별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 내 뜻을 먼저 분별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시면서 만일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면 잔을 좀 옮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뜻을 먼저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뜻을 드러내기 전에 내가 이것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어느 길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지금 한 1,000만 원쯤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은 부동산을 살까요? 제가 보니까 요새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부동산에다 특히 텍사스에다 투자를 하면 더 좋은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주님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주님이 그거 말고 좀 좋은 데 쓰면 안 되나? 내 옵션에 주님의 뜻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리고 내 뜻만 있으면 당연히 주님의 뜻은 알려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네가 그걸 주식에 넣든 부동산에 넣든 그건 나한테 별로 상관이 없고 그냥 너한테 준 건데 알아서 하지. 그런데 네가 청직이니까 그거를 내 뜻에 따라서 썼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는 내 뜻을 분별시키는 과정이 없다면 나는 그냥 내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뜻은 잘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별로 하나님과는 relevant하지 않은 기도 제목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이신 뜻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야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도 명확해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사는 길이죠. 나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 뜻을 먼저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 재물 때문에 좀 골치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꾸 예배 빼먹고 자꾸 공부하고 싶은 마음만 들어요. 주님 저 약하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의 뜻을 먼저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죠. 그것이 이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라고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내 뜻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아, 하나님은 내가 혹 시험을 못 보더라도 오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고 내가 할 공부를 조금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주의 뜻을 따르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뜻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겁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아, 이거는 더 이상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의 길로 나가셔서 여러분의 뜻을 드러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막 기도하고 이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이 본문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 받는지를 가르치죠. 18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한 뒤에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리시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죠.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에게 말하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시기하고 꼬인 말로 하지 말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간에 교제하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천 펠로우십이 왔습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교제 가운데 있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슴이라는 것은 사실 원문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아닌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와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또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나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얼마나 감사하지 못할 것이 많은데, 얼마나 불평할 게 많고, 얼마나 답답한 게 많은데 모든 일에나 언제나 감사하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평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자. 내가 이건 정말 아니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보자. 이건 내 기대에 너무 미치지 않잖아,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눈에 잘 지금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아,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세요. 지금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 의미도 알려주시고 그것의 열매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특공 여단에 있을 때 하도 훈련이 힘들고 그러니까 계속 입에서 험한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꼬였다 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훈련 받다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진짜 감사할 일 없다. 얻어맞지, 험한 소리 듣지, 훈련 힘들지. 근데 어떻게 감사해? 그래서 아예 손에다가 감사 이렇게 적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뭘 감사할까? 아, 그래, 오늘 밥 먹는 거 감사하자. 오늘 구보에서 낙오하지 않은 거 감사하자. 그러고 버텼어요. 아, 근데 제가 감사라는 말을 쓰고 계속해서 어려운 순간들을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군 생활이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처럼 구보 못하는 사람을 왜 여기에 두셨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알게 되었고 또 거기에 영광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3년 내내 불평만 하다가 나올 수도 있겠죠. 나도 맞았으니까 너도 맞아봐. 그러고 악으로 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감사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21절 말씀도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한 문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서로 간에 순종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심으로 부부간에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교우간에 서로 먼저 낮추시고 복종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뜻 행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 때가 악하지만 세월을 아껴서 주께 순종하고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이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부분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아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로 어떻게 행해야 될까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수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영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산 세월 어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다 주셨고 또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저희의 마음도 또 저희의 인생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위해서 저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다스려 주시기를,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